응쟁이 필요가 없죠. 자기 응쟁으로. 응쟁이 한 번도 안 받고 사정들은 목사님들 아니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나라를 다니신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요, 찬송을 부르든 잘 부르든 뭐 악보를 보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설교만 잘하면 그냥 복귀 전세에 다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대를 준비하셨어요. 이 시간에는 다윗 찬양대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세 곡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강의만 계속하면 여러분들 지금 끔찍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선교사로 그렇게까지요? 역시 제가 느껴집니다. 피아노까지 올려주시면서 예,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큰 딸입니다. MK 출신이죠. 선교사 출신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음악을 공부시키셨고 독일에서 마지막 과정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플루스는 플루티스인데요. 하나님께서 찬양하시는 기회를 주셔서 자신의 삶을 찬양 사역자로 오해주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선교사 자녀들이 인용을 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지 끌려다닌다.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결정된 친구들이 선교사 자녀에게 여러가지 힘든 과정을 거치고 감정이 너무 많고 새롭게 하셔서 또 출연해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했는데, 오늘은 간증할 시간이 아니라 찬양만 세 곡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작은 딸이 작동하고요. 세 번째는 온망다의 세 번째 찬양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떨까 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버지가 강의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쫓아와서 얘들을 할머니한테 맡기고 찬양에 동참해 주셔서 짜리지만 감사합니다. 다윗이 찬양을 만들면 찬양대회 만들면서 네 가지 찬양의 자격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자격 안에 그 사람들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요, 내 의지가 합니다. 여러분들 원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 집화가 아니고는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죠? 열두 집화 가운데 내 집화를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누구의 셋째 아들이죠? 야곱의 셋째 아들. 내 집화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유는 다 지나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하고 동일한 성격의 원리입니다. 본인이 선택을 에이지파 선택을 받고 싶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데 내가 어떤 의의가 있어서 받을 만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레이지파가 아니면 찬양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신학적인 개념에서 뭘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다. 레이지파만 가능했습니다. 레이지파 가운데서도 그 한 족속은 내일 세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한 고라리. 그 한 족속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론의 모습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이지파들은 찬양대, 본직이 그리고 행정적인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에 자신들의 삶, 일생을 다 드린 사람들이었고요. 이 레이지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나눌 때 레이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 성, 46개 성에 흩어져 살게 했는데요. 그 성 가운데 6개 성은 도피성이고요. 어떤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중심에 가지고 450m, 450m 이렇게 빙빙 굴러서 구불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그 안에는 내인들의 목적입니다. 내인들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각 성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레이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행정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안에 레이지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 드릴 때요.